20년 전쯤 되려나. 내 그때 4살쯤이었나. 배비 윤 씨에 대한 얘기는 금지돼 있던 상황. 진우야, 그 일이 마음에 걸리는 이유라도 있으십니까? 어머머마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무척 슬퍼하셔서 내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말이야. 신하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. 그러고 보니 그대들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구려. 이렇게 아니라 내 며칠 내로 나이든 대신들을 위한 양로연을 열 테니 다들 빠지지 말고 참석들 하시오. 극합니다. 많이 되옵니다, 전하. 감히 지물능멸한 패배를 감싸고 도는 것이냐? 전하, 패비는 원자마마의 생모이십니다. 이미 중전의 자리에서 패한 것으로 그 죄를 물었으니 부디 사사하라는 명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. 여봐라, 왕명을 받들지 않는 죄인 임성웅을 당장 내쫓아 삭탈관직하고 유배처라. 예, 전하. 성종은 패비 윤 씨를 사사하라 명했다. 그래서 대신들은 훗날 원자가 왕위에 오른 후 생모의 일로 보복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. 패비의 일을 누구에게 맡길꼬? 누군가는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건네야 하는 상황. 과연 누가 이 일을 맡았을까? 이것이 정녕 전하의 뜻이란 말이냐? 그날 모두가 피하고 싶어했던 성종의 명을 수행한 이는 한 젊은 신하였다. 이 일을 원자도 알고 있느냐? 나이 어린 원자마마께서 어찌 이런 일들까지 아시겠습니까? 그리고 앞으로도 모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원자, 세자가 되고 용상에 오르시면 억울하게 죽는 이 애미의 한을 풀어주셔야 합니다. 피 맺힌 한을 품은 채 죽어간 패비 윤 씨. 이 일을 연산군이 알게 되면 임무를 수행한 신하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게 분명.